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자문료를 정확하게 얼마 줬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 액트 지오사가 2, 3만 불 정도 매출을 하다가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을 하고 휴스톤에 있는 라이스 대학의 어드장트 여러분들 프로페스니까, 우리나라 하면 겸임 교수 그죠 이게 시간을 맡아가지고 여러분들 가서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연한 3만 불 정도의 수입을 가진 듯 분이 갑자기 7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 70억이라는 것은 달러라면 얼마나 됩니까? 한 900만 불 정도 됩니까? 1,400원 정도로 하게 되면. 이 업계 컨설팅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큰 돈인 겁니다. 그럼 이 돈이 그 사람이 다 먹었겠냐, 이야기. 그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대한석유공사가 여러분들 지불했을 것이고, 그럼 이것이 다 지불이 됐겠냐, 이야기죠. 그 사이 리베이터는 없었냐, 이야기죠.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국민들 같으면 70억이 이런 컨설팅 비용이 이런 개인 컨설턴트하게 그렇게 지불이 돼가 되겠냐, 이야기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들 그냥 즉시 들어와가지고 오늘 오늘이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겠냐 이야기죠. 세상이 그냥 뭐 만만찮게 보이지만 다 눈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 이야기가 어떻게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마다 이렇게 본인의 신뢰를 깎아 먹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생각을 이 보시게 되면은 동해 석유 분석 액트지오 지난해 매출 70억으로 급정. 한국 석유 프로젝트 수주 결정적 가능성. 다른 별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연 매출이 한 3만불 정도 됐으니까 3,800만 원 정도 있는데9 0억으로 급증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 70억 하고 달러와 여러분들 뭐 800만불은 어마어마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화폐가 치 자체가 다르니까. 한국 돈이랑 10억 하고 미국 달러와 이런 100만불하고는 천양지차가 다른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오늘 물론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 뉴스 보스 기사에 따르면은 액트지오 지원는빅토르아브리로 박사 1인이고 그다음에 한네명 정도 이름을 올려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연 평균 매출은 27,701달러였는데 지난 2017년에 설립됐고 이상한 점은 미국 기업 정보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지난해 연간 매출이 530만 달러, 530만 달러, 70억 정도가, 530만 달러. 연평균 매출이 2만 7,700달러에 불과하던 회사가 한해 만에 530만 달러를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것이 아마 동해 석유 프로젝트 수주가 결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확인된 바는 없는 겁니다. 비즈니스 전문 SNS 링크드인에 소개된 액트지오 관계자들은 외부 계약직으로 총 5명이 있고, 3명은 박사학위 소지자고, 2명은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물리탐사 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브랜드 하프 박사가 한국과 카자흐스탄, 미얀마, 브라질, 우루과이 파키스탄에 실시된 탐사 프로젝트를 보조했다고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렇게 이름 나오는 거거든.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거든요. 15년간 실제 탐산 호주의 최대 석유 개발 행사는 철수를 했는데 서류상으로 본 사람은 140억 별력 석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70억 자문료를 받아갔다. 그냥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힘든 거예요. 특히 여기다 컨설팅 비용이 여름 70억 정도 지출이 됐으니까 더여름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는, 한국 정부는 액트 지오가 규모는 작지만 심해 관련 지질 자료 분석에 전문성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컨설팅 업체 중에서도 규모들이 있고 그렇게 평판이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럼 이제 이제이 문제가 앞으로 확산이 되겠죠.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브리오 박사가 이끄는 액터지오의 동해 유전 분석 컨설팅 비용이 정확히 70억 원이 있으니 된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 가스 매장 평가일의 수수로는 계약상 비밀상에 해당당하고 밝혔다. 즉 정확한 컨설팅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뭐 그러나 결국. 뭐 문제가 되면 또 국정감사 요구가 있겠죠. 비밀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 프로젝트가 마치 7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지불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3만불 하던 회사가 갑자기 떴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출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70억이 아니면 뭐 그것보다 좀 작겠지만, 그액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이 분야의 경험을 가지신 분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이분의 프로필을 보니까 그렇게 뭐 예를 들면 그런 탐사와 관련된 지질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슈스톤에 있는 라이스 대학의 겸임 교수로 계시는 분이니까, 뭐 이제 앞으로 빅토 아브류라는 분이네 밝혀지겠죠. 그러나, 어쨌든 납득하기 힘든 점들이 많죠. 웬만큼 규모가 있으면 그래도 오피스도 있고 그렇게 할 건데, 그냥 그야말로 이제 개인 컨설턴트 역할을 하시는 분인 거죠. 개인 컨설턴트 역할을 이렇게 집에서, 예. 그 다음 뭐 요즘엔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뭐 어마어마히 큰 돈이 전달이 된 거죠. 몇 백만 불이 전달됐으니까.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호주의 최대 개발 업체가 여러분들 포기한 것은 대한석유공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었을 겁니다. 십몇년 동안 가능성 있는 것을 가지고 직원도 고용하고 계속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가능성 이 있는다는 이야기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컨설팅 업체를 구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컨설팅 업체 이름들 7 0억을 지불했지만, 대한석유공사가 이름 그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수백억, 수천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 인센티브는 통상 잔업부도 이름 인센티브가 있고, 대한석유공사도 인센티브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장관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으면 매년 수천억에서 수백억 정도를. 받아서 조직을 계속해서 가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가 강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